지금 밖에 나가면 검에서 얼굴도 안 나오고. 어, 형님께서 해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이게 이제 앉아서 해. 네? 볏집에 앉아서. 볏집에 네? 앉아서 하면 되지. 진심입니까? 아니 그냥 볏집에 앉을게요. 깨끗하잖아. 네. 자, 이러면 되지. 앉아봐. 화면이 이제 얼굴이 좀 잘 나오지 않나? 자. 아이고 왜 하필이면 내 앞에 앉아요 회장님. 아, 자, 한번 해서 봐. 아, 앉아 앉는 거 아이가. 앉아봐. 내 앞에 앉는데 근데. 어, 됐죠. 네. 어, 그래 앉아요. 앉아. 그럼 나는 서 있어요. 앉아. 이리 와. 지금 밖에 너무 껌껌해가지고 현들 방송 보시기가 좀 불편하실 것 같다고 제가 요 지금 마우권에 들어왔는데 마우권에서 방송해도 된대요. 잠깐 조금만 빨리 자. 왜요? 좀 가까이 와봐. 가까이 와봐. 이렇게 이렇게. 아니 밀지 마세요. 우리 욕하지 말고 대화 한번 해봐. 욕하지 말고 인사해봐. 그래. 아 마야 미안하다 그래. 어? 내가 네 못 맞춰줘서 미안하고 좀 머리 좀 벗어라 이거 좀. 어? 그래. 우리도 아니, 우리도 욕하지 말고 갖고 일하는데. 욕하지 말고 네하고 차이 얼마 안 나. 7달이야. 야 10달이. 야 인사해. 7달이. 어, 10달이. 그럼 네 세 명 나한테 보내줄기가. 야 네가. 네가 7달이고 네가 10달이니까 세 명 보내. 까지 다 맞춰줘. 펜까지 뺏어가. 뭐 10 남는 게 뭐 있노? 세 명만 보내주라고. 알았다, 세 명 보내줄게. 어차피 니 10달이고 나 7달이니까. 알았다, 세 명 보내줄게. 보내줄게가 그래, 그래 반갑다 그래. 친구야. 그래 마야 만나. 어? 무사 웃기지? 회장님 뽀뽀 한번 하면. 아 뽀뽀 한번 해봐라고. 자 뽀뽀 한번 해라. 친해지라 뽀뽀 한번 해라. 가까이 나가. 일로 온다.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고. 아니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자 일로 와서 앵글에 바짝 붙어라 이거 앵글. 어? 붙으라고. 맥주가 없다고. 네가 다 처먹었어. 30캔을 다 처먹었다 앉아갖고 야곱야곱. 나 집에 갈래 그럼. 오늘 네 명 다 동반 탈북했나 보네 하는데. 아 아니다 여기 지금 이게 산속이다 보니까 불빛이 많이 없어. 담배는 저 앞에 가서 저 소 멀리 간접흡연 하면 안 된다니까 저 앞에 가서 태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들이 또 살살 몰려오네 이게. 궁금해서. 그 다음에 이 벼가 따뜻하네 앉아보니까. 아 많이 아닙니다. 많이 아니에요. 예. 여, 저 플러스 BJ 저 누구야 저. 예. 형님 모르죠 이장님. 알지 마야. 압니다. 마야야 마야. 마야 팔팔입니다. 마야 팔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6살 때 이제 저 뭐야 저 도망강 건너갖고 이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나이가 지금 이제 몇 살이고. 35인데 지금까지 이제 저 뭐야 한국에 살았고 이제. 전라도 쪽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전라도에서 오래 살다 보니 이 BJ 자격증 면허증을 줘야 돼. 개 똑같은 거 씨발가 막 기본다. 그저 전라도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전라도 사투리 계속 쓰다 보니까 전라도 여자 같은데 이북에서 이제 오래 살았대. 강주에서 전라도 강주에서. 전라도 강주에서. 지금은 이제 또 다른 데로 옮겼잖아. 통영. 근데 뭐 부산으로 뭐 안 넘어오고 4월달이 1년 계약이 끝나가지고 아 근데 또 언니가 그러더라고. 예쁘고 예쁘고 방송으로서 오빠를 보고 막 이런 건 좋은데 괜히 집에 들어와서 그지 같은 집이라도 내 능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어차피 또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 맞습니까 진짜? 아니 앞으로 9월달 8개월이 남았잖아. 8개월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네 집을 얻어라 이런 건데. 자신 없으면은 그냥 안 와도 돼. 8개월을 일해가고 어떻게 아파트를 삽니까? 근데 누가 아파트를 살아나? 그럼요. 8개월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막 뭐 오피스텔을 들어가든 어디를 들어가든 가면 되지. 어? 그래도 네가 부산에 있으면 내하고 더 가까이 더 자주 볼 수 있을 거 아닌가 봐. 이거 다 BJ들 다 부산에 있고. 부산을 갈 거예요. 갈 건데 내 말은 누구한테든 민폐를 끼치기 싫다. 그냥 내가 조그만한 방이라도 내가 잡아서 내가 들어가서 내 힘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 이 말이죠. 혼자 약간 자립심은 좀 강하네요. 자립심. 그러니까 이제 오빠 말은 이거야. 어? 오빠 말은 이거야. 그래 8개월 동안 그 기간이 있으니까 어? 이 집이니까 그거 들어와서 8개월 동안 지내라고.
그 돈 벌어서 네가 거기서 네가 돈 벌어가 그 니모 월세 내라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라 이거 와이라는 마. 선생님의 큰 그림인 것 같은데 니를 그 방송 이렇게 같이 하려고. 근데 그게 지구야 니 안에는 큰 그림인데 맞다 이가 회장님이어서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솔직한 말 해도 됩니까? 예. 그래 가다 놓고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힌다 이가. 합방을 하자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될까 이가 내 컨디션 떠나가지고. 당연히 해야지. 이거 뭐야? 맞죠? 정확합니까? 네? 아무 대답이 쉬워지 않네요. 크게 얘기하세요, 크게. 아니다, 나는 네? 방금 전에 야 말 한마디에 그냥 모든 걸 다 알아. 예, 저도 이제 저도 할 말이 없어졌네. 통영에 살아 그냥. 예, 저도 통영에, 할 말이 없어졌네. 통영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면 돼. 아니 이 말이 왜 나왔냐면은 지가 이제 옆에 형님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좀 자기도 열심히 해갖고 이제 뜨고 싶고 나도 재밌게 하는 사람인데 왜 안 뜨냐? 그렇게 하고 싶다 했고 형님 그러면은 내가 케어해줄게 캐치해줄게 옆에 와서 이렇게 방이 있으니까 이거 내줄 테니까 이어서 방송을 배워라 도와줄게 이랬는데 쥐는 이제 여기 와서 아 난 싫다 이래 보니까 네 언제 싫다고 했나? 방조도 그게 싫다 한마디로 그게 싫다고다 그게 내 네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야 그러면 너희들은 어제부터 자꾸 여보파 똥꼬파 하는데 들어봐라 아니 똥꼬파 아니지 회장님 잠깐만 귀 좀 닫아주세요 조용히 조용히 봐 너희들은 어제부터가 아이가 너희들은 여보 오빠 똥꼬 빤지 오래됐지 어? 맞다 아이가 기어 아니오 기어 기어 아니오 기다구요 기어 야 안 지 얼마 안 됐어 나 얼마 안 됐는데 기어 얘기해봐 기어 얘기해봐 자 나는 처음 봤는데도 오빠가 친오빠처럼 잘해주고 다 어려운 사람이야 근데 나는 그래도 오빠한테 막 어렵게 막 그러지는 않잖아 맞죠? 정확한 거죠? 그래요? 오빠의 이런 그런 게 다 좋아요. 나도 오빠 똥꼬 빨라왔어요, 솔직히. 근데? 왜냐? 나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빚의 길을 들어섰으면은 예? 칠다리에서 그래도 한 15다리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욕심은 없어요. 진짜 욕심은 없는데 그래도 좀 어떻게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럼 네가 지금 탈북해서 왔잖아. 예. 예. 탈북해서 왔으니까 집도 내주고 네가 방송을 할 수 있게끔 내가 딱 그걸 만들어 줄 테니까 그리고 네가 내가 네한테 전화해서 야 방송할게 수시로 나오라고 소리 안할 테니까 네가 그 집에 있으면 네가 방송을 하라고 그 대신 네가 힘들어 하면 오빠 방송 좀 같이 해주자 하면 오빠 도와주겠다고 아 뭔 말인지 아니 근데 너는 뭐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삐딱한데 삐딱하게 수시로 전화해갖고 귀찮게 그게 아니 야, 또 그렇게 들려. 네가 그렇게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래. 그런 마음에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것도, 나는 그것도 아니 네가... 오빠 그러면은 아니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반대로 이렇게 또 놓고 생각하면 나는 누구한테 민폐를 끼치고 싶고 도움을 받기 싫다 이 말이. 그거는 네가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나 혼자 먹고 살기는 괜찮아요. 괜찮아? 분명히서 살아. 그래.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네 방금 전에 말이 이게. 틀린 게 뭐냐? 너네 이 씨발 새끼 속치지 마라 이렇게 새끼. 틀린 게 네 똥꼬발로 왔다 해놓고 민폐를 끼치고 도움을 안 받겠다는 건데. 대가리 나 이 씨발 새끼 그냥 꼭. 또 욕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마야가 말하는 게 의도가 좋아요 형님들 이뻐요. 예? 기대고 싶지도 않고 남들 힘들게 하고 싶지도 않다. 내 혼자 알아서 살아가겠다. 도움이 되고 싶으면 그래도 내 그러니까 소신을 가지고 도움이 되고 싶지. 어느 누구한테 민폐되기 그러니까 민폐가 아니니까 저 빈집이 하나 있으니까 그게 지금 집 1월달이잖아 근데 그 계약이 이제 그 9월달까지 잡혀있어 그 지금 네 지금 살상 월세도 지금 4개월쯤 빌린다며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그래 살지 말고 그 월세 그 한 달에 100만원씩 나가 근데 그걸... 오빠가 다 돈을 줘놨으니까 그냥 그 8개월을 네가 들어가서 살아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 똑같은 거 아이가 도와준다 네가 도움을 받겠다 해갖고 도와준다는데 네가 도움 받지 않겠다 이래 얘기해버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아이가 자존심만 센 게 아니고 북한 여자가 다 그래요 형님들 북한 여자는요 방송 카메라도 안 나오려고 합니다 자존심이 아닙니다 네. 그냥 없이 가도 내가 말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해. 북한에서 왔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일단은 그냥 바닥으로 봅니다.
네, 북한에서 왔다고 하는데. 니는 바람을 찍었어, 지금 내한테. 근데 멍청한 년들이 여기까지 못 옵니까? 어머, 그래, 인정한다고 안 하나? 그래가 북한에서 와서 바닥으로 생각을 하는데 돈 빌리고 어디 가서 남한테 신세지고 그러면은 더 바닥으로 볼 거 아니야. 내 말은. 부산에 BJ들이 많으니까, 어? 그거 네 생활할 수 있는 곳, 공간을 줬다니까 거기서 다른 BJ들하고 같이 불려고 방송도 같이 하고 어 같이 네 자리를 개척해 나가라고 인마.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옆에 형님이랑 합방을 한다는데 7다리에서 갑자기 1000다리 찍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만약에 1000다리 바라지도 그래, 않는다. 그래 네 야 7다리 야 10다리고 네 7다리라 치자. 너희들이 방송한다. 그럼 내가 애들을 시청자를 보내주고 하면은 그게 200다리 300다리 너희들이 케미를 만들어갖고 어 300, 400다리가 될 수가 있고 또 둘이 방송해갖고 500다리, 뭐 1000다리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어? 오빠 말고 여기 탑비가 어디 있어요? 그런 개소리는 하지 마라. 그래도 야가 존나 개방적인 거야. 지금 내 이야기를 그래도 알아듣는 건데 다른 여자들, 북한 여자들은 이야기하면요 그냥 일단 벽을 치고 이야기합니다. 벽을. 아예 안 듣지. 대화가 안 돼 그냥.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사상 자체가 우리하고 틀려. 틀리기 때문에. 그래도 야가 근데 많이 서양 포르노를 많이 봐가지고 이 보는 폭이 좀 큰 거라. 약간. 그렇지. 쉽게 이야기 약간 좀 해줘. 그지 통영에는 그 지금 월세 몇 달? 몇 달? 뭐 밀라 짓고. 한 달에 27만 원. 한 달에 27만 원. 원룸이야? 일반 주택. 주택. 일반 주택. 그럼 그 오빠가 내줄 테니까. 어? 오빠 내줄 테니까 그 정리하고 부산에 와서 방송하라고. 그래 와가지고 네가 나중에 잘 돼갖고 오빠한테 갚으면 되잖아. 내가 봤을 때는 옆에 형님 마음은 그거다.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니를 뭐 써먹고 이걸 떠나서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도움을 드리는 옛날, 거지. 옛날에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었잖아요 오빠. 진짜. 왜 없었어? 키투 오빠를 알게 돼가지고 이제 온 거지. 합방을 하자고 하니까 그때 옆 오빠를 처음 봤거든. 열심히 살았는데 괜히 지가 민폐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민폐가 사람이라는 게 민폐가 되지 않나 싶어서 지가 미안해서 그러는 거지. 근데 이걸 뭐 나는 이제 니를 방송에 계속 데리고 나가갖고 일로 와 하면 니가 오는 거 아니라 이런 컨텐츠 있는데 하자 했을 때 니도 왔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오늘처럼 봐라. 두통이도 있고 깜상도 있고 덕구도 있고 힘준이도 있고 저 홀딩 오빠도 있고 하지만은 여자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있잖아. 나는 너한테 렉스를 뭐 켜갖고 너그 3만 개 이렇게 못 받아줘. 그지만은 오빠 방송했을 때 천 명 그 끌잖아. 많이 봤을 때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 그때 이제 너그가 알아서 끼를 부리고 해갖고 팬들을 찾아보라 이 말이야. 그런 자리는 깔아줄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네가 얘기하는 7다리 14, 뭐 20, 30, 50 그런 자리는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거지. 근데 네가 계속 좀 와가지고 부산에 오면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지 않겠나? 더 도와줄 수 있겠나? 말하기만 그 할게요. 잠깐만요. 그럼 우리하고 이야기를 해. 저 자판 저런 거 보지 말고. 니는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좀 뭐 저 채팅창 보고 니가 왜 보지 말아잖아 채팅창. 오빠하고 이야기하라고. 합방을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른다. 네 모릅니다. 처음입니다. 너희는 이 자리 오제 내가 말 걸제 너를 이랬다 이제라 한다 개새끼 담배한테 피고 올게 이제라는 거 개새끼야. 약간 아직까지는 사상이 두들기면서 가는 사상인 것 같아. 그래 맞아. 조심성이 있어. 혼자기 때문에 조심성은 있는데 그래도 많이 또 열린 상태잖아. 그래도 나름 열렸네. 더 열어야지 네가 방송을 하려면 이제는. 네가 만약에 한국 예비제 같으면 한국 사람 같으면 오빠가 이렇게 뭐 온나 이런 말도 안 한다. 안 하는데 네가 북한에서도 지가 아까 전에 방송 꺼지고 놓고도 이야기 하더라고요. 밥 먹는데 외로워서 그냥 자다가 꿈을 꿨는데 너무 외로운 꿈을 꿨는데 자고 꿈에서 막 울고 있더래. 그냥 눈을 떴더만 울고 있더래. 꿈을 깼는데 그러면서 담배를 피우는데도 눈물이 나오더라. 왜 아무도 없으니까. 서럽지.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야. 저 스튜디오 있고 하니 그거 가가지고 네가 방송하고 그리고 또 부산에 또 BJ들 있고 또 오빠도 있으니까 와갖고 방송도 같이 하고 통영에 그 골방에 그 있어봐야 니는
오빠하고 첫날 이렇게 오빠하고 방송을 같이 해서 1000명, 2000명을 보고 통영을 돌아가더라도 어? 네 방송은 8달이, 7달이밖에 안 돼. 잠시 이슈 될 수는 있어. 잠시는 가갖고 그게 갈 수는 있지만 그게 거품이란 말이야. 거품이 빠지면 또 7달이, 8달이 되니 어? 그 혼자 그 골방에 그냥 있지 말고 부산에 와갖고 방송하면서 여, 오빠 동생들도 있고 오빠 친구들도 있고 형들도 있으니 같이 방송하고 어? 니는 오빠가란 말이야. 오빠들까? 어? 남자 반 머스마 같은 까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하자 이 말이다. 그래. 그래갖고 8개월 동안 니가 방송을 해가지고 오빠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니가 나중에 8개월 동안 니가 돈 있으면 그거 갖고 니가 보증금 걸고 더 나온 대로 가면 되잖아. 그럼 니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지. 그때 되면 니도 새끼야 방송 스킬도 좀 커져 있을 낀데 오빠 콩고물만 주워 처먹어도 그래도 밥은 먹는다. 오빠 콩고물만 주워 처먹어도 밥은 처먹고 산다고. 니가 한국 사람인 것 같으면 나는 이런 말 안 해. 북한에서 와갖고 니가 힘들게 이래 어? 얼마나 그 도망강 건너갖고 왔을 때 얼마나 대단 얼마나 죽을 걸 각오하고 건너온 년인데 뭐 여서 뭐든 못하겠습니까 형님들 안 그렇습니까? 근데 플랫폼 여기저기도 돌아다니고 하면서 한번 띄워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했는데 뭐 어떻게 저하고 이렇게 인연이 돼갖고 이렇게 또 만나졌는데 일단 지금 현재도 네가 또 힘든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형님이 손을 내미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뭐 모르겠다 뭐 서운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혼자 있기에 요팽님도 마음을 열고 네한테 다가가는 그런 시점인데 네가 약간 좀 벽을 치는 것 같네. 내가 봤을 때는 보통이 저 문어 잡으러 갈 때도 네가 방송 보고 있다가 보통 같이 가자 어? 친구야 같이 가자. 아, 여보 같이 가고 여보 봐 보통이랑 그 우결 한번 일주일만 찍자. 먹고 일어나고 싸고 그것도 괜찮겠네. 우결 한번 찍자. 일단 부산 넘었나 넘어오고 부산. 얘기하자 어? 네가 넘어오고 얘기해야지. 씨발 맨날 그래가 진짜 야 방송은 방송이다. 방방방 했는데 진짜 꼽으면 안 된다. 올라타는데 씨발 꼬치 꺼내갖고 씨발 존나 나라도 그럴 수도 있다. 안 됩니다. 아빠 알았다 일단 방송은 방송이고 17은 밖에 나가서 야 일단 부산 오면 얘기하자. 그거나 됐지? 네가 얘기했으니까 나도 얘기할게. 그러니까 뭐 저는 그래요 형님들. 제가 아직까지 열정도 있고 방송에 대한 열정도 있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또 꿈도 있다 보니 뭐 같이 했을 때는 그래도 집 밥벌이 안 하겠습니까? 같이 간다면은 그죠? 같이 간다면 밥벌이 하겠지. 그런데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회장님. 그렇게 인재가 안 되고 얘는 키워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왜 집을 빌려주고 오라고 합니까? 가능성이 있어서 보는 거 아닙니까? 어디가? 예. 네. 가능성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따듬으면 맞죠? 되겠지 그래. 네. 따듬으면 되는 아들이 있고 따듬어도 안 되는 아들이 있지. 자 한 잔 먹자. 어려운 아들이 있지. 어려운 아들이 있고 박사지 몇 년 됐지? 저 3년 이제 3년 차입니다. 3년 차지? 네. 뭐 전 후배네. 근데 야는 전 단단합니다. 야는 그래도 이제 찔러도 피아방은 안 나오나다. 정말로 뭐 멘탈도 세고 진짜 노잼 올라와도 아니 피가 아니라 여보 봐 솔직하게 얘기해도 됩니까? 얘기해봐. 피가 도망갑니다. 허여 물뚝해가지고 매갈이 없이 생겼잖아요. 아까도 잠자는 거 봤죠? 그래도 뭐 방송이 오래 했어. 아직 그 다듬어지지도 않는 그런 애한테 야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이 있잖아. 걔면은 가치가 더 높다. 그러니까 누가 알아나? 그거를 왜 벽을 치냐고 병신아. 벽을 내가 언제 쳤는데? 방금 두고 오락해라. 예. 두구야 빨리 온나 자기야 여보야. 아 드립 드립을 쳤다. 안돼 안돼. 아 드립을 쳤는데 그냥 벽이네. 그냥 노잼이야. 아니 드립을 쳤는데 드립 쳤을 때 뭐가 팍 나와야 되는데 그냥 벽이네. 재미가 없어. 네가 데리고 살 남자인데 그 뭐 드립 중요하나? 아니 맞잖아. 그래 드립을 쳤는데 노잼인 남자가 낫다. 왠 줄 알아? 네가 천생연분이다. 자 생각해봐. 네가 치지 마세요 회장님. 들어봐라. 네가 지랄했어. 네가 지랄했는데 네가 같이 사람 지랄인데 야 이 개 X같은 년 하고 바로 받아친다. 그러면 있잖아 칼싸움 난다. 네가 받아 요 드립을 치고 야 이 개 씨발 새끼 네 어제 어디서 자고 들어왔어 했는데 또 노잼인 남자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답답해서 오빠 속이 아까 오빠 방귀 뀌듯이 속이 네 우결하고 싶다며 뜨거워. 네 우결하고 싶다며. 우결하다가 불 튀면 이거야 바로 가는 거야. 결혼이야.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찍어야 될 거 아이가. 무슨 결혼입니까? 누구 잤나? 자고 있었나? 아니 미대기
자고 일어났는데 대가리 빨아. 대가리 가시. 이병 마지막인데. 예. 또 좋나? 야, 야, 부산에 데리고 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나? 형님. 아. 근데 나 반대야. 조금 더 한번 형님. 국정원 그리고 간첩 신고하는 그 조금 더 형님 검열이 중요하다 지금. 아, 검증이. 예, 그 이제. 형님께서. 뭐야, 누구 돈 줘라. 검열이 몇 번 다 하시고 말인데. 말고 설마 이야기할 때. 말 끊지 마. 끝나면 이야기해.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 이거 합방할 때는 무조건 이거 알아야 돼. 이야기할 때 야가 이야기할 때 알겠지? 그. 형님께서 형님 조금 어 한 나중에 형님께 또 상처를 받지 않으시려면 때문에 사업 조금 신중하게 한번 해보죠. 네가 맥주 좋아한다니까 나 갖고 오니까 네 뭐라 어디서 사왔냐 시발년아 노잼이라며 자는 말없이 이런 거 행동으로 하는 남자야. 100번 사랑해 하는 것보다 한 번 시원하게 화가 주는 게 남자 아이가 안 받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봐라 네가 나 맥주 먹고 싶다니까 맥주 다 떨어졌다는데도 봐라 어디 가갖고 맥주 거의 갖고 오잖아. 김병만 같은 남자라고 나는 조금 이게 좀 아직까지 사전 교육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방식으로 조금 이게 걔도 좀 빨간불이 덜 빠진 것 같아요. 손동을 바라보면 아, 맛있는 소주 맥주 아, 맛은인데 라이트 아까 줬는데 맛은인데 예전에는 안 끄고 계속 갔는데 오늘도 방금 한번 끄더랍니까. 동생들의 눈치를 보게 되더라. 아이고 형님 극한의 합방을 한 세네 번 정도 해보시고 극한의 합방을 한 세 번 더 해보고 예님 선택해라 예님 오케이 아침에 술 먹고 오케이 잠도 한 시간 자고 오케이 그것도 맞지 예님 그래야 얘가 내하고 갈 수 있는 친구지 아 맞지 방까지 내주고 조카도 법까지 줬는데 씨발 그만 어? 오빠 저 오늘 방송 못하겠어요 맞습니다 예님 아 저 오빠 일주일 여행 갔다 올게요 아 저 그 사람하고 방송하기 싫어요 이래 대보면 조카도 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년은 아니야. 사람을 가리고 하는 년은 아니야, 인연. 어? 근데 또 이 얼핏 봤을 때도 나쁜 사람 같지 않았어. 인연이 약간 이 패밀리라는 요런 우리 느낌을 주면 예, 예. 요 년이 이제 우리가 패밀리다. 예. 요런 강박관념을 다 심어주면 요런 년들은 정말 우리 패밀리한테 진짜 충성을 다 줘. 왜냐? 예. 친구도 아무도 없잖아. 아우. 우리가 조금만 따뜻하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조금 어? 네, 간다면은 인연은 간슬게도 나중에 학교도 지가 되신 것 같아요. 어? 우와! 잘하노. 응? 여보니까. 그럴 거 같다. 얘는 내가 진짜 소중한 사람이잖아. 내가 그 죄를 다 뒤집어쓰고 내가 간다. 그렇게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그렇게 바라지도 않지만 여기서 북한 이야기 하는 것보다 춘자 누나처럼 1대1로 박아놓고 내가 하나하나 끄집어내갖고 이제 소통이 그게 그때 되면 사람들 많이 보고 진짜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100%를 알지 주변에 소가 저 봐봐라 어? 쇠 저 철근 다 핥고 있고 오줌 싸는 소리 들리고 어? 맞습니다 어 막 족 같은 거 막 이거 사방이 지금 정신 사나운데 여기서 무슨 북한 이야기가 되겠노 그럼 어찌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좀 요거 아니 북한 이야기 하지 말고 오늘 그냥 프리스타일로 가보고 어? 오빠 말대로 내일 가고 오빠하고 오빠 소중히 가갖고 어 니 살아온 인생 이야기야 내일이요? 내일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와. 아니 나는 강추 갈 건데요. 자, 내 기도 형님 보십시오. 아니, 아이고. 왜 강추를 가냐면 아. 뭔가 방송을 떠나가고 좀 쉬어야 됩니다. 이게... 안 그러면 나 진짜 쓰러져요. 뭐 방송하다가 송장 치울 일은 없고. 부산 가서 쉬고 맞죠? 형님하고 저녁에 방송하면 되지. 덕후야, 저 대가리 같은 새끼야 들어봐라 일단은. 어? 얘기해봐. 방송을 하더라도 에너지가 있고 내가 뭔가 보여줄 수 있고 활기가 넘쳐야지 보는 사람도 즐거울 거야 아이가 어? 근데 오빠 저 5일 동안을 못 잤습니다 거의 못 자고 못 먹고 그래갖고 오빠 따라서 부산 갈 수 있습니다 가자고 하는 근데 갔다가 간에다 넣어갖고 보낼 거냐고요 나도 좀 자야죠 근데 가서 자 가면서 자고 도착해가지고 조금 싸우다 갔다가 또 쉬다가 뭐 저녁에 뭐 잡아줄 테니까 자 자고 저녁에 오빠 방송 나와 시청자 몇천 명도 볼 수 있으니까 니하고 내하고 둘이서 5일 동안 간을 혹사시키고 어? 내가 오라 해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또 술을 먹고 억지로 먹고 있는데 힘들대 가는 거는 가는 건데 좀 컨디션을 이제 좀 그게 해가지고 이제 간다 이 말이지 오빠 거절한 건 아닙니다 이장님